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포근했는데 오늘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이 떨어진 기온은 내일까지 계속되다 일요일부터 점차 회복되겠는데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요즘 기온만 달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 풍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해 10월에 만발하는 억새가 제주 들녘을 은빛 물결로 물들이고 있는데요. 상군부리와 따라비오름 등 대표 억새 명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또 한림에 위치한 제주 서부농업기술센터에는 촛불 맨드라미 꽃밭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예쁜 색감의 꽃들이 동화 속 풍경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 맨드라미뿐만 아니라 코스모스 꽃밭도 조성돼 있어서 요즘 사진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가을 꽃뿐만 아니라 제주 가을을 빛나게 하는 풍경이 또 있는데요. 바로 제주의 아름다운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밭담길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과 어우러진 밭담길의 모습에 저절로 힐링이 되는데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한적하게 걷기 제격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한림읍 옹포청과 동명리 수류촌 밭담길에서도 밭담축제가 열리니까요. 제주의 가을 여행 즐기러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은 산재 빗방울을 제외하고는 큰 비 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서 외출하실 때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속에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에서 14도로 오늘보다 3도 이상 낮겠고 낮 기온도 19도 내외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 늦은 오후부터는 기온이 차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제주 앞바다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